안녕하세요. 반도체생일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광대에서 어느 부분이 발달됐냐에 따라서 이제 앞 뭐 45도, 옆 뒤쪽을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그 중에서 뭐 가장 명확한 거는 앞은 모델에서 보는 이 정면에서 튀어나온 눈 아래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45도는 우리가 반측면 사진을 찍을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았을 때 눈 밑으로 튀어나온 이 높이, 광대의 높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역광대라고 한다면 정면에서 보셨을 때 광대의 가장 넓은 폭을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뒤쪽은 사실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드물게 광대가 이렇게 보시면 중안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데 오히려 뒤가 좀 넓은 분이 있고요. 심한 분들은 이 턱관절이 원래 광대뼈 안쪽으로 숨어 있는데 턱관절 자체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우리 사이드번, 브렛나라는 이 뒷부분이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흔히 뒷광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눈 아래쪽이 앞광대라고 본다면 45도로 돌려봤을 때 튀어나오는 눈 밑부분은 옆 40, 반측면 광대 혹은 45도 광대, 정면에 와서 가장 넓게 보이는 부분이 옆광대, 헤어라인 바로 뒷부분이 튀어나왔을 뒷광대라고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있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명드린 앞, 옆, 45, 뒤 이런 건 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용어고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의학적인 용어는 광대는 두 부위로 나뉘고요. 하나는 바디, 하나는 아치, 그러니까 몸통과 날개, 그렇게만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어느 부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줄이느냐에 따라서 광대를 커트하는 위치, 커트하는 양, 커트하는 각도, 광대뼈 이동 방향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광대 수술 효과를 보기 위한 얼굴이랑 따로 있다. 앞광대만 수술한 일은 거의 없고요. 사실 이제 앞광대가 이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는 눈 아래쪽이 튀어나와서 보이는 거 하나랑 그랬을 때 그 아래쪽 부분이 꺼져 보여서 우묵한 느낌의 얼굴을 만드는 그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요 앞광대만큼은 유일하게 요 쉐이빙, 뼈를 깎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깎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볼륨을 오히려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동양인보다는 서양인들, 그 중에서 백인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드물게 동양인 중에서도 골격 형태가 서양인에 가까운 사람들에서는 아주 드물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역광대에는 광대뼈 축소술의 뭐 가장 하이라이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얼굴에 살이 굉장히 없어서요.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자놀이 좀 꺼져 있고, 광대 튀어나와 있고, 뺨 꺼져 있고. 약간 굴곡이 심해서 딱딱해 보이거나 강한 느낌, 얼굴 라인 전체가 매끄럽지 않은 느낌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걸 오픈시켰을 땐 굴곡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니까 이 관자놀이를 꼭 덮는 헤어스타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헤어스타일을 가렸을지 아래쪽이 꺼진 건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광대 수술이 두렵거나 광대 수술할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데 보통 지방 같은 거 넣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광대, 역광대가 발달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역광대 폭이라는 게 얼굴 중앙의 넓이에 해당하거든요. 내 얼굴이 넓다, 크다, 눈 바깥쪽에 공간적 여백이 많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또 역광대를 줄이고 싶어하는 다른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역광대와 45도 광대는 동시에 발달된 사람이 조금 더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역광대는 발달되는데 앞 45도 광대가 안 발달된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얼굴형은 얼굴이 뒤로 갈수록 넓어진 느낌을 받는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훨씬 더 넓적하게 나오거든요. 사진은 3D가 아니라 2D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해서 하나의 평면으로 이게 표현되다 보니까 뒤가 넓은 게 앞으로 나와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면 평소보다 얼굴이 좀 더 넓게 나오고 입체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45도 광대가 발달이 안 된 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이번엔 반대로 45도 광대가 유난히 발달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렇게 고개를 한 45도, 30도 돌려가면서 보신다면은 요 눈썹뼈 아래쪽으로 광대가 굉장히 높게 올라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45도 광대가 많이 발달된 거죠. 45도 광대도 역광대처럼 축소술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45도 광대가 발달된 경우는 광대의 체부, 바디가 발달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디에서의 절골량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절골 후에도 이쪽이 깎아내는 과정을 꼭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의 적절한 볼륨이 예쁘게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수술 포인트입니다. 네, 보통 뒷광대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옆광대에서 뒷후방으로 이어지는 광대 파트를 얘기하겠죠. 이 모델로 본다면 앞쪽에서 옆으로 가서 꺾어져서 뒤로 내려가는 쪽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밑에서 봤을 때 역광대보다 뒷광대가 발달된 일은 뭐 흔하진 않아요.
아치의 중간보다는 앞뒤가 약간씩 낮게 되거든요. 근데 드물게 귀가 정말 넓은 분들이 계세요. 턱 관절의 위치가 평균적으로는 광대보다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턱 관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나와서 위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마치 연속선상으로 광대 후방부가 튀어나와 보이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거울을 통해서 보신다면 옆 머리 구렛나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구렛나루의 뒷부분이 발달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뒷광대가 우리가 발달됐다 말씀드린 케이스입니다. 술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완성도가 낮은 케이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그런 걸 느끼냐면요. 커트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못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부분과 남은 부분 사이에 계단 현상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광대를 줄인다는 목적에는 부합하게 광대를 잘 줄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줄이고 난 후에 광대의 모습이 아름다워지지 않았다라면 그거는 수술이 잘못됐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완성도는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얼굴 형태를 바꾸는 광대뼈 축소술은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환자분께서 광대가 고민이시라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술에 한 방법이 본인한테 꼭 필요한지 여부는 물론 상담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